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속의 백만송이에요. 저는 오늘 양주 불곡산에 왔어요. 그럼 같이 가요. 고고! 잠시 후 녹색지가 있습니다. 등산로는 이 백화암 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무슨 일이야 화장실? 신라 때 창건되었다는 백화암. 그 옆을 지나면 바로 등산로가 이어집니다. 마애불 전경도 멋지니 시간 되시는 분들은 들렸다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보통 양주시청이나 대교아파트에서 등산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오늘 백화암에서 시작하는 코스를 선택했어요. 이 코스가 최단 코스이긴 한데 교통이 좀 좋지 않아서 양주시청을 더 추천드리고요. 최단 코스인 만큼 경사가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 2월인데 여기 이렇게 낙엽들이 굉장히 많아서 미끄러운 길이니까 조심히 오시길 추천드릴게요. 해발고도가 낮아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산 중 하나인데요. 계속 암릉이 이어지고 경사도 높은 편이라서 등산화는 꼭 챙기시길 추천드려요. 올라오니까 이 뒤로 유양천도 보이고요. 저 뒤에는 이제 도봉산도 있어서 산 능선도 멋지게 조망돼요. 경사는 매우 높은 편인데 이제 정상 들렸다가 가는 길에 암릉이 너무 멋있게 펼쳐져서 기대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고! 경사를 쭉 따라가다 보면 정면에 다리가 하나 보이는데요. 여기서 좌측으로 가면 양주시청 코스와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한 12분 정도 걸렸고요. 저는 이쪽으로 올라왔고 양주시청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게 돼요. 이제 정상까지 0.4km 남았습니다. 쭉 올라가 볼게요. 꾸꾸. 불곡산이 사실 400m대로 해발고도는 낮은 편에 속하거든요. 바위를 오르는 맛이 있고 또 조금만 올라도 전망이 확 트인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산 중에 하나입니다. 와, 여기서부터 이제 정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불곡산에 기암괴석이 적혀져 있는데요. 다양한 바위를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곳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런 게 진짜 동물처럼 생겼더라고요. 정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고고! 바로 옆 전망대에서 수락산, 도봉산, 북한산 등 서울의 진산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정상으로 산행을 이어가 볼게요. 여기 펭귄 바위 보여요. 그러네, 여기서 보니까 펭귄 같네. 첫 번째 바위, 펭귄 바위를 봤습니다. 불곡산은 바위에 경사가 심해서 이렇게 밧줄을 잡고 올라가는 코스 등 다양한 재미있는 코스가 많은데요. 우회로도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계단으로 오면 우회에서 오실 수도 있어요. 불곡산에는 3개의 봉우리가 있는데요. 그중 전망이 가장 좋은 곳이 이곳 상봉입니다. 지금 올라온 지 50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전망은 몇 시간 올라온 것보다 너무 확 틀려요. 어머! 안녕! 넌 누구니? 안녕! 너 많이 많은 걸 먹었구나. 아주 뚱뚱하네. 지금 이제 상봉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정상은 상봉인데 임꺽정봉, 상투봉 이렇게 세 봉우리가 거의 높이가 비슷해서 많이들 올라가요. 저희는 오늘 임꺽정봉까지만 갔다가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짧게 올랐는데 전망이 너무 멋있어요. 가성비 최고입니다. 거북바위라고 합니다. 이게 더 거북이 같은데? 거북이 둥껍질? 거북이 얼굴. 일로 가면 암릉지대? 일로 가면 우회로. 아, 이제 상투봉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오늘 목표는 상투봉까지만 오르는 거였는데 여기서 임꺽정봉 가는 저 능선이 너무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조금 진입하고 다시 원점에 기해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지바위에 도착했습니다. 저게 생지바위예요. 진짜 막혀있는 구간이 거의 없는 너무 좋은 코스예요. 산은 낮은데 진짜 스릴있고 너무 멋있습니다. 이제 저기 보이시나요? 엄청 아찔하게 암릉 넘어가고 있는 게 임꺽정봉 가는 방향인데요. 양주시청에서 시작을 해서 새 봉우리를 찍고 대교아파트로 하산하는 게 보통 대중교통으로 정말 많이 찾는 코스인데 저희는 오늘 차량을 가져와서 원점에 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를 저의 정상으로 잡고 하산해보겠습니다. 고고! 왜 여성봉일까요? 여튼 여성봉이라고 합니다. 이게 더 여성봉 아닌가? 자, 저는 이렇게 하산을 마쳤습니다. 총 왕복 3시간으로 굉장히 합리적인 코스였던 것 같고요. 전망이 너무 확대했고 정말 멋있어서 다음에는 임꺽정봉까지 들려서 크게 한 바퀴 도는 코스로 꼭꼭꼭 올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